기출유형 문제 9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 입력하시면 입력부터 차트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서는 세 문항의 주제가 되는데 입력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고 서식은 다섯 문항의 서식입니다. 텍스트 맞춤, 그 다음 글꼴 서식, 그 다음 셀 병합하고 세로 가운데 맞춤, 백분율 스타일,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할 거고요. 테두리에 대한 서식과 대각선 모양, 대각선 테두리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요. 서식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B2부터 I2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맞춤에 가셔서요.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에 가셔서요. 크기를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22. 그 다음에 굵게. 네, 글꼴 굵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색깔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자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B5부터 B7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8부터 B10까지, B11부터 B13까지 선택합니다. 다음에 B14부터 E14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셀 병합하고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셀 병합 후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E5부터 E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H5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샵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원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B4부터 I14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합니다. I4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대각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인데요.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 다음 아이콘 집합이고요. 화살표와 아이콘 순서 거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엑셀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요. F5부터 F13까지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가셔서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가셔서 자주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데이터 막대 클릭하시고요. 다시 I5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요. 아이콘 집합에 가시는데, 그 다음 화살표를 선택하시는데, 네 방향 화살표 예,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클릭합니다. 네, 문제에서 아이콘 순서 거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콘에 가셔서 기타 규칙을 한번 가볼까요? 기타 규칙에 가셔서 아이콘 순서 거꾸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집합에 되어 있고요. 아이콘 순서 거꾸로. 네, 클릭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우리 실행 취소 한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가셨고요. 아이콘 집합에서 화살표를 표시할 건데, 네 가지 색깔의 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실 겁니다. 컬러죠. 네, 컬러를 선택하면 첫 번째가, 초록색부터 나오죠.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아이콘 집합에 기타 규칙에 가셔서 이거를 아이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아이콘 순서 거꾸로 클릭하시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예,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의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연락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다섯 번째 문자부터 네개 문자를 이렇게 별표 네 자리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함수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산자 사용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직급 및 출장기에 따른 교통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을 거고요. 찾을 값의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사용할 겁니다. 다음, AND와 IF 함수를 사용하셔서요. 영업부이고 직급이 사원이면 팀 결제, 그렇지 않으면 비고래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출장지를 이용해서 출장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평균 출장비를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Round Up 함수 이용할 겁니다. 우리 다시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요. 계산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연락처에다가요. 전화번호의 왼쪽에 있는 먼저 네 글자를 가져올까요? equal LEFT라는 함수 이용하셔서요. 왼쪽에 네 글자만 가져오면 010-까지만 나옵니다. 구한 값에다가요. 앰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큰따옴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앰퍼센트 큰따옴표 다 뜨신 다음에 앰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24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네 글자만 가져오면 안 되겠죠. 다섯 글자 가져올까요? 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전화번호의 앞과 뒤는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네 글자만 이렇게 별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비를 구할 건데요. 교통비는 기준이 브이룩업이니까 지역을 가지고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출장지를 가지고 아래쪽에서 찾으면 첫 번째 열에서 찾으면 부장이면 두 번째, 차장이면 세 번째, 대리면 네 번째, 사원은 다섯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L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내가 찾을 값은 출장지를 가지고 어디에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표를 범위 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열을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열은 직급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D4의 직급은 아래쪽에 입력된 직급표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직급 색깔에서 이 영역은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니까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그냥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으면 부장은 1이고 차장은 2고 대리는 3이고 사원은 4입니다. 하지만 부장의 데이터는 VLOOKUP 함수 영역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니까 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만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시고요.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세종, 대전, 부산, 제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값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서가 영업부이고 비고에다 작성하는데 if와 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m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and 가로 여시고요. 부서가 영업부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부서가 있는 c4를 선택하시고요. 영업부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직급을 선택하시고요. 사원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AND 함수를 통해서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이제 쉼표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팀 결제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쉼표 공백으로 큰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건에 만족한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팀 결제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우리 J20셀에다가요, count if라고 입력해 볼까요? count if. 찾을 range입니다. 출장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출장지. I4부터 I16을 선택하면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4부터 I16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바로 왼쪽에 있는 출장지 텍스트를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범위 안에서 대전, 부산, 세종, 제주시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서별 평균 출장비를 구하는데요. 커서를 M20에 갖다 놓고 equal average 다음에 if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레인지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부서를 가야 되겠죠. 부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참조하는 부서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조건은 앞에 있는 부서에 해당한 자료를 찾겠습니다. 라고 L20셀을 선택하고 쉼표. 실제 평균을 구할 거는 출장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K4부터 K16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부서별 평균 출장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해진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요, 1000원 단위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림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M20셀 선택하고요, equal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 round, up이란 함수, 올림은 up입니다. 내릴 때는 down이겠죠. 심표하시고요. 100의 자리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되 1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하시면 올림에서 1000원 단위로 지불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목록이고요. 직접 값을 입력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시는데 셀 색깔 선택해서 위에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직급 사용자가 등록해서 정렬할 겁니다. 그 다음 고급 필터에서 직급이 사원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이란 조건으로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출장비 합계가 15만원 이상이란 조건 입력합니다. 조건은 F19셀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모두 가져오지 않고요. 성명부터 5개의 필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미리 작성해 놓고 고급 필터 실행합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에 작성을 할 거고요. 시트 이름을 분석-3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2번 시트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동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의 그룹화 단위를 월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엑셀 화면에 가서요. 분석 1번 시트에 가서 H4부터 H16을 먼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모든 값을 현재 입력받을 수 있지만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목록으로요. 첫 번째 세종 쉼표, 대전 쉼표, 부산 쉼표, 그 다음에 제주도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가하신 내용이 표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경기도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안 되겠죠.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분석 1번 시트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정렬 갑니다. 첫 번째 부서를 선택하되 값이 아니라 셀 색깔을 가지고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색깔을 클릭하시면 한 가지 색깔이 있죠. RGB 222부터 246이라고 되어 있는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한 값이 있고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기준 추가하셔서 직급을 선택하되 부장, 차장, 대리, 사원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부장 엔터, 차장 엔터, 대리, 사원까지 입력하시고 추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먼저 색깔 채워져 있는 게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색깔 채워진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부장 대리 사원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다시 2번 시트에 보급 필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직급이 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컨트롤 C 눌러서요. 조건은 F19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급이 사원이거나 또는 출장비 합계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15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5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고요. 성명과 부서와 출장 기간과 그 다음에 출장지 이렇게 될 때는 세 개만 먼저 복사 위치가 P24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지와 출장비 합계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 데이터의 고급에 갑니다. 조건 범위 가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가셔서 성명부터 출장비 합계까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새 워크시트로 작성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시트명을 분석 다시 3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분석 다시 2번 뒤로 시트명을 드래그 하셔갖고 위치를 바꿉니다. 그 다음 부서가 영레이블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출장 기간 날짜가 있는 데이터가 우리 잠깐 보면요. 분석 작업 2번에 그룹을 작성하려면 행 레이블에 그룹을 할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날짜가 시트를 잘못 확인했어요. 분석 다시 1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분석 다시 2번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하다 보면 이런 실수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다행히 이거는 시트를 추가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시트 자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누릅니다. 그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분석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워크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 분석 다시 3이라고 다시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시트를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분석 다시 2번 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행 레이블에 그룹할 수 있는 날짜가 있죠. 출장 일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 레이블에 배치하실 거고요. 그 다음 성명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교체하는 부분에 값은 출장비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 레이블에 날짜, 출장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가시고요. 월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4월, 5월, 6월에 해당한 데이터의 피벗 테이블을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첫 번째 텍스트 파일 가져오실 거고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B4셀부터 표시합니다. 두 번째 B2부터 E9 영역에 대해서 누적 세로 막대형을 만들 거고요. B11부터 K25 영역에 배치할 겁니다. 그다음 만든 차트에 대한 서식을 레이아웃 2번 선택하고 제목 입력할 거고요. 스타일 26번, 기본 가로 눈금선에 보조 눈금선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일반 폰 계열은 질감 채우기 양피지로 채우실 거고요. 계열선을 추가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용지 방향과 여백, 그 다음에 바닥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 돌아오셔서요. 외부 데이터 가셔서 B4셀 선택,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구해 안에 DB 파일이 있으시면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누르시고요. 구분 기호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릅니다. 저희는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차트에 가셔서요. B2부터 E9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에 누적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위치를 B11셀에 맞춰 놓으시고요. 오른쪽은 K25셀에 맞춥니다.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을 두 번째로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에 가셔서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스타일을요. 2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기본 가로 눈금선은 우리 레이아웃에 가셔서 눈금선에 기본 가로 눈금선에 그 다음에 보조 눈금선 표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반 폰 계열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가운데 있는 일반 폰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를 하는데 질감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에 가셔서 양피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요. 다섯 번째 계열 선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에 선에서 계열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을요.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여백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 왼쪽을 1.3, 아니 위쪽이죠. 위쪽이 1.3입니다. 1.3. 아래쪽도 1.3, 왼쪽은 2, 오른쪽도 2, 머릿말 꼬리말은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바닥글도 설정할까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바닥글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구역에다가 시스템의 현재 날짜 삽입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셨을 때 예, 오른쪽에 날짜와 그 다음에 용지 방향 가로 여백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9회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